다시 시작합니다. 자, 수라산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예, 이게 3편에 해당되거든요. 자, 정상이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상이. 꼭대기 정상이. 얼마, 제일 꼭대기에. 얼마 좀 나왔는가야? 아,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습니까? 아이고야. 생각보다 좀 높다, 그지야? 아, 여기 그렇게 가까운 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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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거 되겠다. 여기에서 가지고. 생각보다는. 여기 올라가면, 좌우에 올라가면, 저, 한락정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래서 좀 쉬다 가면 되겠다. 아이고. 여기서 다시 깔딱고개를 내려가서 예. 정상을 올라가야 아, 되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갑니까? 예. 아, 예. 한참 걸릴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수고하셨어. 방금 하산하시는 분이, 어르신이, 한참 걸릴 거라고는요. 아이, 우시라. 깔딱고개에서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간답니다. 야, 참, 예, 스릴 있네요. 그래서 이러니 한번더 힘을 내라는 신호 같습니다. 자, 깔딱고개라. 숨이 깔딱깔딱한다고 깔딱고개 같은데. 이 지팡이 딱 스틱 두 손에 딱 야무지게 쥐고, 아,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잘 내려오시네요. 역시 등산을 하려면 스틱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뭐 스틱까지 준비하려면 저 멀리 창원에서부터 이까지 어떻게 스틱을 가지고 옵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스틱이 좀 짐이 될 듯 싶으니까 못 가지고 오죠. 예. 아이고, 3분 조금만 더 가지고 또 꺼내야 되겠다. 참,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광역 버스 타고 지하철 한 번, 두 번, 세 번. 야, 참. 다시 돌아갈 때도 참 잘 찾아가야죠. 아, 야, 앞에 드디어 정상부가 보입니다. 예, 수락산 정상부. 수락산도 마찬가지로 흰바위에 예, 봉우리가 세 개가 다 있네요. 수락산 증상을, 수락산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수락산 증상, 수락산.
잔치에서 한번 끊겠습니다.